지난 3월 무려 9m의 긴 땅굴을 파서 기름을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일당이 충북 청주시 한 숙박업소 건물을 빌리면서 시작이 됐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 이곳이 그 피의자들이 통째로 빌렸다는 숙박업소입니다. 숙박업소는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여진 채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땅굴을 팠던 걸까요? 그러게요. 이 건물 주인의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와, 지금 여기를 뚫었던 겁니다. 와, 진짜. 네,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도 비좁아 보이는 구멍을 뚫은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황당하네요. 이 구멍이 메어지기 전 모습을 보니까요. 모래주머니와 나무 판자들로 벽면을 단단히 고정시킨 부분이 네. 눈에 띕니다. 우레탄 폼의 전문 장비들까지 이 조명도 설치해 작업했던 일당들. 이 단기간에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아주 작정하고 했네요. 네, 그리고 이 땅굴의 끝엔 최종 목적지인 송유관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건물을 빌린 뒤 기존에 이곳에서 지내던 손님들까지 내보내면서 아예 이곳에서 숙식까지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범행 장소였던 거죠. 자, 이때 일당이 쓴 걸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는데요. 제일 황당한 게 모래 자루가 천 개예요, 천 개. 아마 엄청나게 지금 사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땅굴을 아마 깊게 파들어갔던 얘기죠. 이 건물 아래로 9m의 땅굴이 파지는 동안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일까요? 목재를 용도로 한다고 썼어요, 영업을. 어떤 사람들은 아, 공사를 막 이거도 저거도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영업을 미루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네 소문에 이제 손님들이 지나가면서 영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송유관이 매설된 인근 숙박업소를 골라서 범행을 계획했던 건데요. 이 주변 상인들, 이들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런 공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알겠어. 그죠. 뭐 여기 별로 외진데 뭐하러 여기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나.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총 8명으로 자감책과 기술자, 작업자 등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던 걸까요? 처음에는 직접 훔쳐다가 주유소에서 팔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못 파니까 다시 이쪽에 판 거예요. A 주유소에서 땅굴을 파 얻은 석유를 B 주유소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던 일당은 그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 숙박업소에서 땅굴을 파 훔친 석유를 A 주유소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숙박업소에서 땅굴을 파기 전 일당이 석유 절도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주유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이곳은 옥천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피해자들, 이번 범행이 있기 전 작년 10월 이곳에서 먼저 송유관 굴파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 1m의 땅굴을 파던 도중 물이 나오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굴착을 준비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건물을 빌린 뒤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려 했던 과감함.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읍면 단위의 조그만 예를 들어서 주유소다. 거기 주유소에서로부터 그 기름을 받아가지고 팔 수도 있지만 현물시장에서 대리점으로부터 사가지고 또 팔 수도 있고 어디에서 갔다가 받아서 팔아도 사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서 지역이나 좀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한적한 산골에 있는 그런 주유소들은 실제로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석유 유통 구조상 적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범행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유량 그 밸브에서 네. 유량계로 측정을 해서 100을 공급했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 유량이 정확하게 100 들어가서 100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기가 유량계가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아요. 마찰수 손실같이 발생되는 양으로 인지가 돼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송유관에서 자연 손실되는 양도 측정이 어려워서 유량 관리가 쉽지 않은 이 빈틈을 파고든 거죠. 하지만 결국 경찰에게 적발된 겁니다. 파이프라인까지 갔어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못들 때 흔들림이나 진동 때문에 뭐 손상되지 않도록 네. 몸에는 한 30cm 두께로 쌓여 이렇게. 근데 그게 나왔어요. 빼내진 못한 거예요. 그 직전에 걸린 거예요. 그 직전.
그런데 문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부치산에 있다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탄원서를 써달라 하길래 내가 왜 탄원서를 써줘야 되느냐. 탄원서 받고 싶거든 다시 그걸 뚫어가지고 허가업체를 맡기든가 안 그러면 나를 입회해서 공사를 해라. 건물이 뭐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질까 불안한 거죠. 건물의 지하실부터 송유관까지 이어진 9m의 땅굴. 그런데 송유관 주변은 국유지라 지자체에서 땅굴을 메웠지만 숙박업소 쪽은 사유지라서 일당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일당은 그조차도 메우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이런 하중들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땅이 얼었다 녹는 시기에 땅이 또 이제 약해지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이제 침하가 되거나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송유관을 구멍을 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불꽃이라든지 화재로 이어지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위험하죠. 네, 지난 2018년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절도범들이 기름을 훔치려다 송유관이 파열돼 불기둥이 솟구쳤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화재뿐만 아니라 집안 붕괴도 우려되는 석유절도. 이렇게 위험하지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도유범죄입니다.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법에 따라서 2년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다. 이런 도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만큼 공중의 뭐 생명이라든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야 한다.